오늘 처음 하는 여행이라서 꽤 불안합니다. 일본 최초의 24시간 공항인 간사이 국제공항. 사람과 지구를 배려한 친환경을 추구해 만들어진 해상 인공섬에 있습니다. 밤중에 공항에 내린 저의 이번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죠? 청소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밤이 돼도 깨끗하군요. 밤중에 쉬고 싶을 때 라운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이 많아서 그런지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시 일본 공항은 밤중에 혼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네요.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매력적인 관광지까지 어디든 100km 권내에 있어서 편합니다. 전철 이동은 물론이고 버스나 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오사카나 고베에서 먹거리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고 교토나 나라의 사찰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도시, 역사, 문화, 또 어디를 가든 쾌적하니까 또 오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체크인도 일본다운 배려심. 수화물 카운터에서 철저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수화물 취급붐은 5년 연속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수화물도 손잡이를 승객들 쪽으로 돌려서 놓아준다니 정말 세심합니다. 패스트 트래블이라는 시스템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출국 게이트에서는 혼잡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한적한 게이트로 안내하거나 보안 검사 절차도 시간이 단축돼서 효율적입니다. 이 스마트 레인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탑승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공항에서 천천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 요리는 물론 간사이 특유의 먹거리, 일본 최초로 LCC 터미널이 생긴 것도 이곳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둘러보기 쉬운 워크스루형 면세점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세계 73개 도시와 국내 17개 도시에 갈 수 있고 이 공항을 이용하면 갈아타기도 편해서 일본이나 아시아 여행도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큰 섬에 있는 공항이니까 환경 대책도 중요하겠네요.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업무용 자동차로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군요. 바다를 매립한 해안에는 해초를 심어서 물고기 서식장으로 쓰고 있답니다. 이산화탄소를 삭감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를 배려한 공항이라서 그런지 정말 참 기분이 좋습니다. 24시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알면 알수록 정말 깜짝 놀라게 되네요. 불안했던 여행을 즐거운 여행으로 바꿔준 건 역시 일본다운 배려심과 친절함이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섬에는 여기서 일하는 17,000명 직원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 매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도 늘어나서 점점 편리해졌고 미래로 도약하는 공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틀림없이 앞으로도 우리의 여행을 더욱더 새롭게 해줄 겁니다.